신원, 너였다면. 올해 입추가 8월 7일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형식상으로는 가을을 맞이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몇 주 동안은 더운 날씨였던 만큼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대면 수업에 참여하고자 오전 9시 50분쯤이었을까요? 문화스포츠대학 쪽으로 걷는데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바람과 덥지 않은 햇살에 정말 가을이 왔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가을이 너무 쌀쌀해서 고독해지고 그렇게 외로움만 커진다고 말했지만 저는 가을에 느낄 수 있는 온도가 꽤 따뜻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상의 여러 장면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라디오 신원 너였다면의 DJ 강단비 신호정입니다. 저번 주 수요일을 시작으로 개강 2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다짐했던 것만큼 잘 풀려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비 씨는 개강 첫 주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대학 입학 후 첫 대면 수업에 다녀왔어요. 학교에 입학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대면 시험을 제외하고는 강의실에 가본 적이 없어서인지 엄청 설레더라고요. 더군다나 전공 수업이라 같은 과 사람들을 한 번에 마주치다 보니 신기했어요. 교수님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내가 진짜 대학생인가 보다 싶었답니다. 설마 오프닝에서 대면 수업에 참여하러 갔다고 말씀하셨던 게 그날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등교하는데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바람에 적절하게 흔들리는 나뭇잎과 기분 좋은 온도까지 가을을 한껏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캠퍼스를 연인과 함께 거닐면 어떨까 싶은 그런 마음이. 저기 단비씨? 누구는 봄이 사랑하기 딱 좋다고 하지만 저는 가을 특유의 분위기가 커플 생성에 딱이지 않나 싶은. 단비씨, 무슨 생각하세요? 호정씨, 저는 괜찮으니 이번 가을에 꼭 좋은 사람과 캠퍼스를 걸을 수 있길 바랄게요. 가을이 고독하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호정씨, 저번 주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저는 개강과 함께 방송국 업무도 시작하게 되어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어요. 두 달 동안 여유를 갖다가 다시 학생으로 복귀하려니까 어느새 한 주가 끝나 있었답니다. 나름대로 알차게 보낸 한 주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이번 주도 후회 없는 날들이 이어지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신원 너였다면은 사랑에 관한 장면으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죠. 오늘 저희가 다룰 콘텐츠는 드라마 멜로가 체질입니다. 해당 드라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단비씨,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드라마 멜로가 체질은 직업과 성격, 취미와 연애 스타일까지 전부 다른 30살 친구들의 고민, 연애, 일상을 그린 코믹 드라마로 제목이 멜로가 체질인 것처럼 장르는 로맨스지만 직장생활 속 고난, 예상치 못한 사건 속 나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던 본 모습 등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충분히 공감하며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재밌게 시청한 드라마인 만큼 어떤 장면을 가져올까 고민되고 또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 어떤 장면이죠? 드라마 속에서 남자 주인공은 최고 시청률 드라마 PD를 여자 주인공은 신인 드라마 작가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일로 만난 사이, 하고도 입장 차이가 심해 많은 다툼이 일상인 것도 잠시. 그 둘은 서로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감정이 싹 트죠. 하지만 동종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어서일까요? 둘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부담과 당황을 느낀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을 피하게 됩니다. 이를 느낀 남자 주인공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과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전달하고 그 둘은 공원에서 100분 토론을 진행하죠. 그쵸.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고백과는 다른 연출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함께 드라마를 제작하는 PD와 작가, 즉 사내연애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단비 씨라면 어떨 것 같나요? 사내연애라.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함께 일하는 사이라면 언제나 의견이 같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한 과정일 텐데. 저라면 공과 사 구분에 있어 혼란스러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공과 사 구분이라 친밀한 사이일수록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요? 사내 연애의 단점이 장점으로 극복될 수 있을까요? 제 자신과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면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담비 씨와 반대 입장입니다. 완전 찬성이에요. 같은 곳에서 일한다면 따로 약속을 잡지 않더라도 만나기 수월하고 회사 안에서 겪는 일도 비슷해 힘든 점에 대해서는 서로 상담하며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 멜로가 체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의 작품을 같이 작업하기에 더욱 애정을 갖고 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정 씨의 말을 들어보니 꽤 장점이 많군요. 특히 회사 안에서 겪는 일도 마주치는 사람도 비슷할 테니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찾아갈 수 있는 동료 역할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선을 잘 지킨다면 연인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청취자 여러분도 나라면 어떨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멜로가 체질 OST죠? 천우희 안재웅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론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실제 드라마 속 두 배우가 참여한 OST라서 그런지 더욱 몰입하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자, 다음 코너는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번 밸런스 게임은 KTBS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한 학생들의 참여로 하루에 연락 100번 하는 연인 vs 한 달에 연락 한 번 하는 연인이 주제였죠. 맞습니다. 매일 연락에 집중하냐, 달마다 한 번씩만 연락을 신경 쓰냐. 학생들이 어느 쪽을 택할까 궁금했는데 72%가 하루에 연락 100번 하는 연인을, 28%가 한 달에 연락 한 번 하는 연인을 택했다고 합니다. 72%에 든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그러느니 매일매일 연락하는 게 낫지. 절대 못 기다려. 라는 생각으로 28%에 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연락을 한다고? 그것도 하루에 100번이나? 그냥 난 한 달에 한 번 할래. 라는 마음으로 택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일상에 주어지는 자유 정도도 함께 고민되었을 것 같습니다. 호정 씨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앞서 담비 씨가 말씀했던 대로 매일매일 그것도 하루에 100번이나 연락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계속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 제 일상을 너무 힘들게 할 것 같아요. 담비 씨는 어느 쪽인가요? 두 상황 다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사실 하루에 100번씩 연락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긴 해요. 제 하루가 오로지 연인에게 맞추어져 일상의 균형이 깨질 것 같은 걱정도 들고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의 연락으로만 연인의 안부를 알 수 있다면 저는 좀 피곤하더라도 100번씩 연락하는 쪽을 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루에 100번씩 연락을 받는 것과 한 달에 한 번만 연락을 받는다는 거 둘 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을 겪는 분이 계실까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면 진지하게 이별을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마치 TV 프로그램 연애의 참견에서 볼 법한 이야기네요. 저라도 이별을 생각할 것 같긴 하다만 건강한 연애를 위해서라면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받으면서도 서로를 위해 시간 쓰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커플은 말 그대로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그 이유가 개인의 인권과 일상을 침범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예쁜 사랑을 할 수 있길 바라며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기리보이의 하루 종일. 평소 같은 날들과 할 일 없는 나의 인생 그의 사이로 너가 들어와 조금 싶어 평소 같이 TV나 보고 샤워를 마치고 문을 나
2021년이 3분의 1도 남지 않은 지금 왜 나만 빼고 다 커플이야? 라는 생각을 솔로라면 한 번씩은 떠올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설렘을 느끼고 썸을 타고 고백을 받아 연인관계가 되는 그런 상상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사랑을 받는 게 아닌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쪽으로 말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멜로가 체질과 하루에 연락을 100번 받느냐, 한 달에 한 번만 연락을 받느냐로 밸런스 게임까지 진행하며 대화 나눠봤습니다. 사내 연애는 당장은 일어나기 힘든 먼 미래의 얘기지만 꽤 생생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호정 씨는 어떠셨나요? 네, 저는 담비 씨와 대화를 나누었던 것도 좋았지만 특히 밸런스 게임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학우들에게 받은 내용이다 보니 소통도 할 수 있었고 여러 사람의 선택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저희는 더욱 유익한 방송을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쌀쌀한 가을이 아닌 따뜻한 가을을 보낼 수 있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신혼 너였다면 2화 제작 진행 기술의 강담비 진행의 신호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